주민 2021 보궐선거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1일 명예 유권자이자 리포터 김미진입니다. 저는요 지금 서울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장의 자리는 공석 중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떤 분이 서울시청에 입성을 해서 메가시티 서울의 살림을 책임지게 될까요? 너무나도 궁금한 이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는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또 오늘 1일 명예 유권자잖아요.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고 또 보궐선거를 미리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지요. 여기 있네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학로 거리를 지나 제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1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관리의 사령탑이 바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선거에 한 표를 던질 유권자로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 상황 점검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필두로 17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3,50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공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선거 재반 사항을 관리하는 선거과와 선거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지도과, 그리고 총무과와 홍보과 등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드디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 기자님, 그럼 저는 뭘부터 하면 되나요? 여기 앉으면 되나요?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단은 뭐 저희 선거에 관해서 궁금증도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함께 가서 선거 체험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선거 체험관으로 가보시는 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선거 체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나가셔도 되나요? 지금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아, 네네네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아니 이 사진은 그 잠실에 있는 그 유명한 건물 사진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지난 4월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가 기업체와 협업으로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L타워에 투표 자비 홍보 문구를 표출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104층 규모의 L타워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등의 문구를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10분씩 송출해 서울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는데요. 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선거 메시지를 전달한 서울시 선관위의 대표적인 홍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선거가 4월이긴 하지만 미리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뭐 민주시민 교육이나 선거체험관 운영할 때 보궐선거 관련 내용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내년에 진행할 홍보 사업 있다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캠페인 같은 대면 활동보다는 비대면 홍보 활동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서울광장이나 청계천 같은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영상물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홍보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체험관에 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선거 체험관은 투표를 비롯한 선거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장소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미래 유권자들 대상으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선거 체험을 한번 해보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회계 기장님, 오, 오 여기서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보궐선거 때 쓸 방역 물품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제 방역 물품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마스크, 그다음에 손에 끼는 일회용 티슈 장갑, 라텍스 장갑, 손 소독제, 그다음에 소독 티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온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는 이 방역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정확하게 준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투표소 소독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투표소 소독할 때는 그 투표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들어오는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 모두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시고 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거를 하기 전부터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지만 유권자들이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권자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지만 투표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일회용 장갑을 끼신 다음에 그 개표소에, 투표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진 씨,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니까 이번 선거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여기서는 투표를 직접 해볼 수 있어라고 써있네요. 저 투표용지 좀 주시죠. 신분증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증? 그치, 신분증 있어야지, 신분증이. 오늘은 모이니까 네. 모의 신분증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37년생 김미진입니다. 진짜 투표하러 온 것 같네요. 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와, 제가 이번에 선거 체험을 해볼 거는요, 제1회 대한민국 음식 대전입니다. 굉장히 후보가 쟁쟁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간장게장, 양념게장.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참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계장인 미라입니다. 네, 계장님. 네. 제가 오늘 선거체험을 이렇게 네. 하게 됐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선거일수록 신중히 생각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소중한 네.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네.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총 유권자 수가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나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49만 2,352명입니다. 와,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가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8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선거일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다만 선거일인 4월 7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게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넓게 잡았네요. 네, 그래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사전 투표 일정도 참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일은 내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궐선거 지역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하고 방문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제 선거를 진행하는 이제 나이의 기준도 있잖아요. 내가 맞나? 참여할 수 있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일단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요. 선거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 18세. 그래서 2003년 4월 8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월 8일생까지는 가능하지만 4월 9일생부터는 또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시에도 외국인 분들도 많이 살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가요? 모든 외국인 분들이 되시지는 않고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분들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네. 이제 후보자 등록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야망이 있는 여자거든요. 좀 야망 있어 보이죠? 네, 아 그래요? 야망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 등록은 뭐 몇 살부터 가능한지, 뭐 기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슬쩍 얘기해 주시겠어요? 만 2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기타금은 5천만 원입니다. 어, 그럼 제가 나이는 이제 충족이 됐고 네. 기타금만 준비를 딱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여러분 이제 선거 체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이쪽으로 홍보 기자님 네. 따라. 아, 네네네. 그러면 네네 잘 챙겨가지고 네. 이제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회장님 어디까지 따라오시는 거죠? 여기 이제 잠시 멈춰주시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밀 투표다 보니까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안 돼요.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이동할 다음 장소는 바로 기표소입니다. 기표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선거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후보에 해당하는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 합니다. 지지 후보의 기표칸을 벗어나서 도장을 찍거나 하는 등은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 보셨죠? 네. 이게 참 기분이 묘하네요. 뭐랄까 이 선거 체험이긴 하지만 제가 뽑은 음식이 과연 당선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만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입이 근질근질하긴 하지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다양한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 운동인지 그냥 선거법 위반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 궁금하실 때 해결해 주시는 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전화번호가 저희가 1390 네 자릿수로 그냥 1390 누르시면 됩니다. 아, 지역번호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서울시 선거 관련의 지도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선거법 관련으로 좀 질문 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근데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 근처에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아, 저기 계셨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옆에 써 있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써니입니다. 어떻게 써니님이신가요? 외국인에서 오셨나? 네. 네, 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사기획계장 최태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도과요? 네네, 지도과. 지도과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지도과는 공정한 이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치관계법에 관련되는 예방이라든가 안내, 그리고 단속, 조사, 또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선거법 위반 사례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네 가지를 좀 대표적인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금품 제공을 하는 그런 매수 행위, 그리고 공무원 등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또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또 비방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뭐 그런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버 선거법과 관련된 범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가요? 뭐 인터넷으로 이제 일어나는 뭐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행위,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이나 뭐 성별을 이제 비하나 모욕하는 행위, 또 후보자나 이제 배우자를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그렇게 이제 좀 큰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전 60일인 2021년 2월 6일부터 추가로 선발해 운영합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120일인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게. 네. 미진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래 체험을 좀 슬쩍 한번 해보았어요.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여태까지 유권자로서 이제 투표만 해봤지 이렇게 선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선거 체험을 미리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퇴근을요? 네, 안 되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여기 와가지고 투표도 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공부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체험해보신 장소가 투표소 위주인데요. 이렇게 투표소를 설비하려면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가셔서 그 사전 체험도 함께 해보시죠. 구선거관리위원회요? 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른 퇴근은 글른 것 같고요. 그럼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네. 가시죠. 위로가 안 돼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인 25개의 구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를 보유한 곳으로 명동, 신당동, 회현동, 약수동 등을 아우르는 지역의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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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이 투표소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또 투표소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또 제가 소중한 한 표로 행사를 했는데 그 표들이 안전하게 전달이 되는지 좀 여러 가지가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유권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궁금점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투표소 설비는 어떻게 되고 또 투표함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뒤에를 쫙 보니까 네. 마치 이곳이 진짜 투표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곳을 딱 봤을 때는 기표소도 있고 뭐 투표함도 있고 해서 뭔가 투표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상자는 누가 택배 받으시고 아직 안 받아가셨나 봐요. 궁금하시죠? 한번 네. 열어보실까요? 아 이거를요? 네. 직접 보셔도 뭐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네. 오~ 네,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를요? 네. 일단은 딱 봤을 때는 뭔가 테이블 같기도 하고 아 여기 기표소라고 써있네요. 일단 여기 써있는 거는 기표소인데 상자에는 기표대라고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표대는 저희가 기표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각 동위원회에 배부되어 이렇게 접힌 상태로 보관이 되는데요. 그때는 기표대라고 하고 있고 이 기표대를 투표 전날 투표관리관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선거인들이 투표를 기표를 하실 수 있는 기표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설치 전에는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지만 네네. 설치가 되면 장소가 되기 때문에 기표소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명칭도 참 재밌네요.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설치도 해보시죠. 제가요? 네. 갑자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 벌써! 하나의 기표소가 완성이 네, 되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벌써요? 네. 아니, 엄청 가게 되는데요? 네. 오! 시대에 따라 선거 문화가 변화하면서 기표대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투표소에 목재 기표대가 설치되었었고 80년대 중반부터 2004년까지는 철제 기표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후 철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기표대 시대를 거쳐 2007년부터는 종이 기표대가 투표소에 설치됩니다. 아무래도 내 소중한 한 표가 들어가는 투표함이기 때문에 투표함과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크기가 좀 달라요. 이거 왜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표함은 이렇게 대형 투표함과 소형 투표함이 있는데요. 이 대형 투표함에는 후보자 수 7인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2,000명의 투표지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형 투표하면은 최대 8,000매까지 투입이 되죠. 근데 대형 투표하면은 12,000매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물론 종이이기는 하지만 12,000매라고 하면 무게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최대 12,000매의 투표지를 투입을 하게 되면 약 31kg 정도 나갑니다. 아, 저랑 몸무게가 똑같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오늘 투표함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표대는 선거일 전날 투표관리관들이 직접 설치를 하지만 이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투표관리관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거일날 당일에 투표 개시 직전 투표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선거 개시 직전, 네. 투표 참관인과 네, 투표 관리관님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투표지가 미리 들어가 있진 않은지 뭐 이물질이 있는지 있진 않은지 네, 깨지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투표함에 뭔가 손상이 있다거나 좀 깨진 부분이 있으면 네. 투표용지가 셀 수도 있고 또 누가 부정으로 몰래 넣을 수도 있고 네, 위험할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네요. 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함께 확인을 하고 네.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투표함의 뚜껑을 닫아주게 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뒤에 보면은 예, 잠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네. 네. 이 잠금 열쇠로 잠가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물쇠예요? 네, 자물쇠예요. 근데 딱 봤을 때는 뭔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금 핀에 있는 봉자를 잡으시고 네. 송곳 모양의 자물쇠를 끼워주신 다음 네, 딱 채워주시겠어요? 어우, 네. 잘 끼워지지도 않네. 네, 딱 네,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 그렇네요? 네네. 오, 확실히 열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데 진짜 튼튼하네요. 네. 그래도 저는 뭔가 조금 더 불안한데요. 이렇게 뭔가 누가 공구로 뭔가 이렇게 자를 것 같고. 불안하시죠? 네. 짜잔! 이건 왜 또 거기서 나오나요? 이건 뭐예요? 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바로 특수공인지라는 건데요. 한번 네.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투표관리관 란이 있고 투표참관인 란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투표함은 우리 투표관리관 혼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투표 개시 직전에 투표관리관들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또 이 투표함 설치에 직접 같이 참여한 투표 참관인들도 함께 서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네.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아닌 좀 여러 명이 투표함 하나로 관리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표함 설치에 참여한 각자의 성명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이렇게 특수 봉인지를 다시 한번 네. 자물쇠 위에 네, 봉인을 해주게 됩니다. 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물쇠 위에 특수 봉인지로 다시 한번 봉인을 해주게 됩니다. 양쪽을 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네, 다 하나요? 맞습니다. 이쪽을 한번 아, 제가요? 네. 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투표가 끝났어요. 근데 이 투표 영지를 넣는 이 입구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전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아, 몸이 더우신가요? 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 시간인 8시가 지나면 이 투입구는 이렇게 막아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약간 네. 뷰티 유튜버가 되시네요. 네, 봉자라고 있는데요. 네. 이 잠금핀으로 윗부분을 막아주게 됩니다. 아, 네. 여기도 또 디테일하네요. 봉이라고 네. 또 써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열리지 않죠? 어, 진짜 안 열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열어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안 되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안 열리네요, 진짜.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짜잔! 아니, 이건 또 아니, 몇 장 나오는 거야? 거기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의심을 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투표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잠금핀으로 잠가주고요. 네. 그 위에는 또 다시 투표관리관과 그리고 이 투표 마감을 하는데 참여한 투표 참관인들이 함께 서명한 봉인지를 이 위에 다시 한번 예, 봉인을 해서 개표장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함은 1중이 아닌 2중으로 이제 조금 더 보완에 좀 신경을 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봉함하는 데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요. 네. 그 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봉인지로 네, 딱 네, 막아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스티커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잠깐만! 그래가지고 몰래 싹 뗐다가 싹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 특수 봉인지가 그냥 스티커가 아닙니다. 아, 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한번 네, 살짝 떼보시겠어요? 아, 떼봐도 돼요? 네, 한번 떼어보시죠. 아, 이거 괜히 또 떼려니까 약간 내가 부정 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 괜히 이런 한번 떼볼게요. 잠깐! 어! 어머! 네. 어머! 이거 뭐야? 누가 글씨 여기서 새겨놨어? 이거 갑자기 왜 생긴 거예요, 이거? 네, 맞습니다. 특수 봉인지는 이렇게 한번 부착을 했다 떼게 되면 네, 바로 표시가 나타나죠? 한번 전체 떼어보시겠어요? 이 스티커에 없었던 어머! 아니, 이거는 스티커를 다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특수 봉인지라고 하고 있죠. 네, 특수 봉인지는 이렇게 한번 부착을 했다 떼면 훼손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누군가가 몰래 살짝 떼려고 해도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몰래 뗐다면 눈으로 바로 훼손을 우리가 알아채릴 수가 있겠죠. 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유권자로서 이 투표는 하긴 하지만 네, 이 내 소중한 한 표가 정말 잘 안전하게 전달이 될까 늘 궁금했었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정말 소중한 한 표를 좀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사무 관계자는 투표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만나나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선거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25개의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안전하고 또 공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랄게요.